거기 혼자 사신다는 거죠? 네. 아, 야, 이거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랜 시간 섬에서 혼자 지낸 분이라 바깥사람을 경계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아, 여기 이런 집들은 이미 뭐 다 폐가가 됐네. 왠지 좀 으시시하기도 하고. 여기 사람 사는 데 맞아요, 여기? 여긴가? 옷이 하나가 걸려있는데. 아, 근데 이 집이 아닐 거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냥 걸려만 있었지 지금 다 곰팡이 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살던 흔적이 안 느껴져요. 이게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러면 저 집인데. 이 섬의 집이라곤 들어오면서 봤던 선착장 앞에 폐가하고 이 두 집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계세요? 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면 진짜 이럴 리가 없지. 아예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안 나져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자연인은 어디 계신 걸까요? 섬을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은 통 보이질 않으니 뭐 잠시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저 오시는 것 같은데? 저 뭐야, 저 배도 아니고 저... 오! 저 뗏목 같은데, 뗏목. 노를 저어서 오시는 거구나, 지금. 안녕하세요! 아, 예. 저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혼자 사시는 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아, 난데요. 아, 여기 혼자 사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뗏목을 타고 오시네요. 아, 이거 항공모함이야. 여기 헬기도 어떻다가 앉았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농담하시는 거 보니까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 뒤에 또 배가 있는데 저건 사용을 안 하시나 봐요? 내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건데. 아, 어, 한 분 더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시다가 노안으로 네? 돌아가셨어요. 아, 이곳이 마을이었을 때 쓰던 배인데요. 오래전에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입니다. 어, 머리 파마하셨나 봐요. 파마한 게 아니고 이게 네. 보기가 좀 이렇지만은도 뭐 내가 대머리는 아닌데 이게 아, 예? 여기는 바다 바람이 세니까. 아, 네. 이걸 쓰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좀 근데 좀 잘 안 달려요. 아,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력을 포기하셨네요. 거기는 아니고. 아, 예. 지금 좀 저 거기 한번 묶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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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보면은 꼬리가 있는데. 네. 낚시 갔다 오신 거예요? 반찬거리 한다고 통발 물 먹어오는 길이에요. 아, 근데 이 뗏목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태풍이 일 때 떡밀 나오는 걸 좀 모아놨다가. 아. 그게 배가 있어요. 태풍에 파송제가 그 저기 떡밀에 저기 바퀴가 있어요. 어, 태풍이 오면 좀 이게 피해가 많이 생기나 봐요. 아유, 말도 마세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원래 살던데 거기까지 한참 저기 한 30m 넘는데 그까지 헤리치가고 바다에. 아, 원래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 예. 난 여기 태어났어요. 거기 1학년 조금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학년 때 도시로 이제 속된말로 하면 크게 말하면 유학이지, 유학.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네. 그 사연이야 뭐 2박 3일에도 모자라겠지만 네. 차츰차츰 이야기. 예, 예, 예. 자, 그를 따라서 집으로 향하는데요. 승윤 씨의 예상대로 아까 봤던 두 집은 폐가였고 대나무 숲 뒤로 집 한 채가 더 있었습니다. 어, 아 근데 이 집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백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여기가 110여 년 됐으면 저건 한 6, 70년 정도. 아.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한 개 더 진 거라.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네. 그냥 폐가 돼서 그 돌 보면은 조금 표시가 나죠, 그죠? 흔적이 있네요, 네. 집터에 흔적이. 그래, 옛날 여기는 소도 키우고 막 그랬었어요. 이 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집인데요. 12년 전부터는 막내였던 그가 집을 보수하며 사는 겁니다.
윗대들이 살던 집이지만은 여기가 보시다시피 북향이에요. 북향이면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밑에 거치하는 데는 남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햇살이 조금은 들어와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윗집에서 생활을 하고 겨울이 오면 마을이었을 당시에 초소로 쓰던 바닷가 집에서 지냅니다. 이 섬에는 본인뿐이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본인 것이라는 주인데요. 그렇게 섬의 모든 것을 마음껏 쓰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책하고 신문밖에 없을 거예요. 비워놔 보니까 네. 크게 볼 건 없죠? 볼 건 없네요. 옆에 그림들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으셨네요. 그렇죠. 저렇게 웃으려면 어떻게 웃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을 반달 모양으로 내리 살 깔면서 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게끔 네. 하면서 네. 마음은 평온하게. 재밌어요. 아, 네. 내 오랜만에 성현 씨 오가지고 이렇게 하면 웃는다. 진짜 웃는다. 웃기로 결심한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와, 형님. 어? 이다 해파리 아닌가요, 해파리? 우와, 해파리다, 해파리. 뭔 해파리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토종 해파리, 보름달 해파리, 이게 보름달 해파리.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이게. 아, 그래요? 이게 많으면 고기들이 거벌레가 도망간다고. 이게 독소로서 해수욕하는 사람들 저기 네. 뭐 쌓여가지고 죽었니 뭐 읍실 실려가니 저 해파리잖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파리 많이 모여있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일단 가자. 네. 이곳에는 전기가 없어서 음식 저장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먹을 거리를 구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자연이 주는 대로 반찬이 되니 점심 메뉴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좀 대어가 좀 낚여줄까요? 이게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는 이렇게 민다 말이라. 아, 이렇게 하면 좌회전. 이렇게 당기면은 우회전. 우회전. 지금 바람 많이 안 불 때 승리 동시에 한번 잡아봐라. 네.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앞으로 가려면 우리는 여기 바닷가 살면은 특히 섬 사람들은 네. 뭐 띠박질보다 노를 먼저 배워야 이제 살아가는 일종의 뭐 생존 수단 아니겠나, 그지? 고기가 많이 다니는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닻도 있네요. 닻이 있어야지. 야, 이 뗏목에 뭐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이게 낚싯대예요? 줄낚시는 낚시 그냥 되거든. 이게 방파제 바로 밑에서 채취를 해놨다, 항상. 요즘 겨울에는 한 1절도는 안 죽거든. 이게 납추가 있으니까 네. 땅에 닿는 느낌 딱 든다고 서서히 내려가지. 네네네네. 그렇지, 그 살 앉아라. 누가 먼저 잡나 해가지고 오늘 네. 밥 담근. 아, 좋습니다. 그러지. 네. 성윤이가 해준 밥 한번 얻어먹지. 아이고, 배고프다. 입질이 왔어요. 설마 12년 경력자를 제치고 수윤 씨가 먼저 잡은 거예요? 정말? 잡은 거예요, 승윤 씨? 올라왔어. 이게 뭐예요? 왕두모. 그건 그렇고 오늘 내가 바박이 생겼네. 자네가 먼저 잡았으니까.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잡았네요, 제가. 내 체면이 많이 안 돼. 난 큰 거 잡아야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데? 축하하네.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 이러다 큰 것도 승윤 씨가 잡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 제법 큰데요? 큰 망둥이. 이야. 대물상은 성인 동생 네가 받겠다, 야. 이거 잘 살려놔야지. 아이, 진짜. 그렇게 좋아해, 승윤 씨? 저기 자연인 내일도 밥 하셔야겠어요. 원래 이렇게 섬에서 사시는 게 꿈이셨어요? 전혀 아니지. 전공은 법학이지만은 한때는 정치 가고 싶어가지고 정치 쪽에 온몸을 당한 건 아니지만은 한쪽 발 정도는 당갔거든. 경상남도 학생부 총책을 해가지고 내가 대표로 있으면서 반골은 아닌데 야당 쪽에 관심 많은 사람이거든. 대학 시절부터 30대까지 그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내가 경상도 대표가 된 거는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응변을 해나니까 목소리가 카랑카랑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있는 정도의 소리를 낸다고. 어제 제가 본 장수만세 시간에는 북에 두고 온 형제자매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직 어리지만 올라왔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구나!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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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도다리예요? 이게 도다리예요. 우리 앞측에서 봤을 때 네. 눈이 우측에 있잖아. 네. 자광우도 해가지고 좌측에서는 광어, 우측에서는 도다리. 이 도다리 이게 옛날에 그 까불다가 네. 큰 고기한테 빵을 한 대 쉘 맞아서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그래. 광하고 도다리 눈이 한쪽에 다. 그래 보다. 이거 진짜야 이거. 아. 전설처럼 내려오는. 네. 아 나는 이제 한 마리 올리고 막 출출한데 들어서 밥이나 먹자. 예. 아이고 이래서 가자. 자 넉넉하게 통발을 채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옆에 철망이 있을 거예요. 철망을 걸쳐야 된다. 네. 이제 밥할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톳인데. 톳. 주변에 해초가 많고 별 고생 없이도 구할 수 있으니. 이곳에 와서부터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초를 밥에 꼭 넣어서 먹는데요. 해초 역시 해삼처럼 빈혈과 혈액순환에 좋아서 그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와, 잘 됐다! 잘 됐지? 야, 불이 좋으니까 금세 되네. 일단 밥을 떨내고 네. 좀 다들였으니까 도다리하고 망둥어. 자 이제 매운탕을 끓일 참입니다. 환경에 순응하며 살다 보니 그 매운탕은 조금 특별하답니다. 땡초 두 개 엮고. 땡초. 그리고 소금 조금 엮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끓였을 때 고춧가루 한 스푼 엮고. 민물이 귀한 곳이라 텃밭을 일궈도 채소가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그의 매운탕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자. 톱밥에다가 제철의 자연산 재료로 만들었으니 별다른 양념이나 채소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와, 맛이 아주 깔끔하네요. 야, 고춧가루하고 소금만 넣었는데 이런 맛이 나네요. 그리고 생선 번뇌의 맛이 그대로 딱 나죠. 진짜 대박이다. 이 바다가 녹아있는 맛이라고나 할까? 와, 딱 맞는 표현이네. 좀 뜬 것 같아. 나 모자 벗고. 톱밥이 참 맛있네요. 처음에 나도 그냥 무침만 먹었는데 라디오를 키면 항상 건강 프로가 나오는데 톳이 혈액순환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라 바지락이라든지 아까 우리 먹는 그 생선 잡아먹은 네. 매운탕 네. 또 해도 한 사람 네. 싱싱한 거 그런 거 자주 먹다 보니까 그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빈혈도 그걸 많이 개선된 것 같아. 원래 빈혈기가 있으셨어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기립성 저혈압. 아직 저혈압은 알겠는데 그 어떤 거예요?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었을 때 혈압이 저혈압 떨어지가지고 사람이 핑 쓰러진다고. 아. 그 머리 수술엔 흉터도 있지. 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 그래 면역 혈전기는 좀 많이 없어 있다 이거. 아. 지나가는 행인이 안 봤으면 과다치료로 내가 솔직히 죽었지. 아. 일하다가 일었었는데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이 와서 핑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기계 재료를 갖다 팍 짚었는데 그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살이 팍 튀어버리는 거야. 이 봐봐. 아. 보이지? 이게 살이 없어 날아가 버리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손가락을 절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식을 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예. 여기 내 옆구리 살이 이게 붙었는 거야. 아. 병원에 대학병원까지 입원도 해보고 이랬는데 아. 이게 불치병은 아닌데 어려운 난치병이래. 원인 없이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정치가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중소기업을 전전하던 생활마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내 건강에 자신이 없어.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의욕상실. 여우도 죽을 때는 저 고향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든다고 해가 그렇게 데려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아 우리 남자 남자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의기도 어렸어. 건강만 하면은 무서울 게 없다. 건강하고 자신감, 자신감 건강만 하면.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주변에 나는 것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는데요. 희한하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에 와서 먹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딱 맞춘 보약이었던 겁니다. 기적처럼 어떠한 힘이 그를 이곳으로 오게 한 건 아닐까요? 길이 험하다. 예. 조심조심해서 올라오라. 나야 뭐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관계없지만. 여기 있네. 칡 맞나요? 칡죽이잖아. 아, 오늘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칡이군요. 줄기가 이렇게 하면 와 뿌리가 상당하겠는데. 와 대박이다. 캘까요? 준비해보자. 준비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 좀 힘 좀 쓰겠네 오늘 좀. 아 이놈아 오늘 임자를 딱 만났네 오늘. 오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김복이 입만 살았네. 벌써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골치 아프다 야. 아니. 제가 좀 파낼게요. 잠깐 쉬세요. 해봐라. 이 칡뿌리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와 열을 내리는 데 특효라서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꼭 챙겨두는 겁니다. 칡과 등나무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엉키거든. 네. 그러니까 칡갈자, 네. 등나무 등자를 써가지고 네. 갈등이라는데. 아, 그 갈등이 이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이건 딱 뭐. 칡을 의미하는 갈자인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내가 더 잘 알겠지만은, 근데 이런 건 내가 니한테 한 게 가르쳤다는 게 좀 뭐하고 좀 허무타다야. 아, 그러니까 저 전혀 몰랐어요. 형님 여기 밑에 여기 돌인데요? 잠깐 비키 봐라. 내가 안 볼게. 이거 있으면은. 더 이상 캐면 안 돼. 캐기도 힘들고 계속 쓱비리 나오면은 얇은 장비 갖고는 하기 힘들거든. 뭐 인도서 잘라갖고 내려가자. 됐다. 향긋하다. 와 살치기란 게 막 뚝뚝 떨어진다. 이제 여기는 또 뭐? 아니 저는 파다가 사실 돌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덕분에. 멈추게 됐네요. 준비해가지고. 네.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네. 가자. 네. 조심해. 이곳은 금방 해가지고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녁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예. 통발을 큰 것도 연하고 작은 것도 연하고 여러 가지 불가사의 잔치를 하는구만 오늘. 이것도 먹는 건가요? 아니, 이건 말려가지고. 퇴비로 쓴다, 퇴비로. 퇴비로 최고지. 아이고, 퇴비도 좋지만은 생선이 들어가 있어야지. 뭐 퇴비만 자꾸 잡히면 어떻게 하나. 통발 말고도 살펴볼 것이 또 있습니다. 이봐라. 봐. 주꾸미가 들어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줄에다가 이 소라 껍질을 이 달아놓으면 알아서 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침인 줄 알고. 그래. 이거 어떻게 꺼내요? 다삭기 나온다. 저절로 나와요? 또 들었다. 이거 뭐야? 이 빨판이 큰 거 보니까 큰 거 같은데요, 이거? 죽은 소를 일으키는 게 낙지고, 이거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기 쭈꾸미야. 쭈꾸미가. 그렇지. 그런 게 낙지고 더 좋다는 거야. 야, 성현아, 이거 이렇게 나왔어. 강한 이거 도착하기 전에. 이놈 봐봐. 지금 딱 엎어나니까 끼 나오지. 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곳은 쭈꾸미가 많은 지역이라
거의 매일 이걸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없애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니까 아, 이것은 정말 자연인에게 딱 맞는 보약섬 맞습니다. 아, 들었다. 아, 들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앞에 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치는 거야. 다른 게 접근을 못 하게 지지하는 동안에. 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가 좀 비상한 거야. 오.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윗부분한테 지가 다리 하나 뻗어가고 갖고 이놈은 제법 도실도실하지. 바로 빨판 봐, 빨판, 빨판. 와. 어, 이거 많이 잡았다. 아, 와. 아, 신나시나 봐요. 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겠네요. 턱식을 한번 해보지. 아, 정말 금세 어둠이 내리고 아까 미리 잡아놨던 쭈꾸미를 손질해서 저녁을 차려낼 겁니다. 와, 이놈 크지? 아, 크다. 아, 이건 쭈꾸미보단 문어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크기가. 머리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형님 머리랑 좀 비슷하네요. 어, 똑같은데요? 그래? 야, 큰 거는 연포탕을 할 거고 자그마한 거는 쭈꾸미 볶음. 아, 맛있겠다. 이런 걸 챙겨먹으니까 유지가 되고 또 내 빈혈하고 또 완전 내가 제일 지금 겁을 내는 그 기립성 저혈압 있지. 그게 많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 진짜로. 양념은 역시나 매운 고추와 약간의 소금뿐인데요. 뭐 그래도 맛은 또 끝내주겠죠. 자, 그리고 그동안 그의 입맛에 맞춰준 승윤 씨를 위해서 특별히 쭈꾸미 볶음을 만듭니다.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간을 한 이 쭈꾸미 볶음은 또 어떤 맛일까요? 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 얼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얼른 열어보세요, 뚜껑. 어, 다 된 것 같은데요? 맛이 기가 막히다. 아, 그렇게 맛있어요? 어, 시원하면서. 아, 진짜 찐다. 자, 쭈꾸미 볶음 올려가지고 해가 먹고 그거는 금방 되니까. 네. 어. 아, 이제 교체하면 되네요. 어, 지금 네. 다 됐으니까. 선수 교체. 아, 이렇게 추울 때는 네. 밥에 이렇게 말아 먹으면 네. 일품이야, 일품. 추울 때는 국물이죠. 그렇지, 국물. 네. 아, 이거라 완전히 연꽃, 아~ 연꽃 딱 펼친 거 맞지, 그지? 아, 그래 연꽃다. 딱 건더기나 내가 이 딱 잘라줄 테니까 쭈꾸미. 응. 야, 정말 이 싱싱함 그 자체인데요. 우와. 시원해, 좋네. 나는 뭐 머리가 원래 먹물이 영양을 좋거든. 턱전을 저는 다리. 실제로 쭈꾸미 먹물에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 값진 음식을 날마다 무상으로 얻으니 최고의 가치라 할 만합니다. 쭈꾸미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굳이 다른 걸 안 넣어도 되네요. 좀 전에 우리가 또 잡았잖아. 아, 싱싱 그 자체잖아. 아, 제가 평소에 먹던 쭈꾸미 맛이 아니에요. 그죠? 쭈꾸미 볶음도 다 된 것 같다. 와, 나 쭈꾸미 볶음 있었지? 다 됐어요? 응. 우와! 잘 됐다. 연기가 팍 나가지구나. 맛있겠다. 승윤 씨를 위한 특별식인데. 예? 어때요? 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오징어 볶음 맛인데요. 아, 여기 있어 보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싱싱한 재료, 싱싱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단점은 좀 외로움.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냥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 그렇지만은 나의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야. 낙원. 난 이 섬이 참 좋다. 또 쭈꾸미를 보니까 어떤 이 섬이 또 쭈꾸미 섬 같고 또 형님은 이 쭈꾸미 섬에 있는 쭈꾸미 왕자님.